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거래 하자가 있다면서 이 하자를 주장한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HC를 분리 매각할 당시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셨죠?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거 위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괄 안 했단 말입니까? 예,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얘가 박현정한테만 보냈죠. 혼자 매출 현황, 그 승계 매장 재수정 계속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무려 22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소송 가액만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BBQ 모 회사인 제너시스의 물류센터. 십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모두 프랜차이즈 그룹. BBQ와 BHC는 원래 한 회사였습니다. 배송을요. 그러면 BBQ도 하고 BHC도 하고 그런 겁니까? 다 한 집인데 뭐. 한 집이에요? 네. 그런데 2013년 BHC의 분리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제너시스 BBQ 그룹이 계열사 BHC에 대한 매각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시티은행을 주 투자자로 하는 외국계 펀드로 알려졌습니다. BHC를 인수한 회사는 외국계 사모펀드였습니다. BBQ는 어떻게 외국계 사모펀드를 인수 대상자로 선정했을까? 윤홍근 회장을 만나 인수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현종 대표가 2012년 11월경에 글로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홍콩과 싱가포르를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다녀와서 시티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 전언을 해왔고 그러면 뭐 투자 의향서가 있으면 제안을 해보라 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BBQ 글로벌 대표였던 박현종 부사장이 홍콩 투자 포럼에서 만난 외국계 사모펀드를 윤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것. 삼성 출신 박 대표가 BBQ로 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의 인수 책임자였던 고조라고 하는 분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매각을 총괄 책임졌던 이 당사자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박 대표를 좀 그쪽의 대표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6월 BHC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사모펀드의 요청으로 박현종 대표 역시 BHC로 갔습니다. BHC가 분사되고 그때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약간은 상당히 가족적이었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보내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좋았던 두 회사의 관계는 중재 신청서 하나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모펀드가 가맹점의 숫자를 문제 삼아 잔금 94억 원에 대한 지불을 거절했기 때문. 폐점이 예정된 가맹점을 허위로 산정해 실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 사모펀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맡았던 국제상업회의소가 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BQ에게 98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 점포수는 누가 산정을 했을까?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BBQ 임원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가맹 점포수 산정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BHC 전략기획팀 그 했었고요. 그 박현종한테 승인을 맡고 결제를 득한 다음에 매수인 쪽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박현종 회장이 매각 전 점포수를 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HC 매각을 위해 TF팀이 만들어졌는데 TF팀을 이끈 인물이 바로 박현종 회장이었다는 주장.
BBQ의 주장에 따르면 매각 TF 팀장이었던 박현종 대표가 매각 후 상대편으로 가서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 그렇게 분할하자마자 나가서 반대편 또 책임자가 돼서 분쟁이 되는 경우는 참 힘든 경우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힘들고 나가자마자 상대편 공격자 선봉에 서는 것도 힘든 경우고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현종 회장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거래 하자가 있다면서 이 하자를 주장한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HC를 분리 매각할 당시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셨죠?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위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괄 안 했단 말입니까?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박현종 회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회의 결과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방송이 될 경우에는 담당 PD님과 작가님께도 어떤 민영사상 책임을 지셔야하실 겁니다. BHC가 보낸 답변서입니다. 2013년 3월 말 실사 및 매각 협상부터 6월 28일 체결에 이르기까지 가맹 점수 산정과 관련해 박현종이 수신한 이메일은 없습니다.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고 가맹 점수 산정도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매각 TF팀에서 박 회장과 일을 했다는 BHC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실무진 입장에서도 총괄이라고 느끼고 다 보고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회의에 다 참석해서 의사결정도 하시고 총괄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누구한테 물어봐도 박현종 대표가 총괄이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국제소송이 끝난 직후 과거 BHC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BBQ 측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매각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798건에 달했습니다. 계약 종결 절차까지 박 회장이 직접 주관해 정리한 메일도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은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2월과 3월 이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가맹 점수의 변동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네가 박현종한테만 보냈죠. 혼자 매출 현황, 그 신규 매장 재수정 계속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국제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ICC 중재소송과 관련돼 있는 특정 자료들을 이제 소송 준비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총 123회가 확인되었습니다. BBQ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현종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그를 기소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매각 대금 약 100억 원을 아꼈지만 그로 인해 두 회사는 7년째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로 넘어간 그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성과였지 않을까